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승합 모델 쪽에 이제 개발을 해서요. 11인승, 12인승, 어반 뭐 이런 거. 네네. 기존 모델 커버 제품은 동일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회전을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풋브레이크로 제작을 했죠. 한글 지원하면 되는 모델로 해서. 같은 에바스 패커 건데 네네 중국산이 아니고. 네. 2021년 유행 컬러가 뭔지 아세요? 옐로우 앤 그레이예요. 희한하게.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게 슬라이드 보기장. 오, 와. 네. 오,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빠지네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간이 조리대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굿잡 채널에서 네. 조종하시고 굿잡 채널 보시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열대 한정 제가 간이 조리대 아, 요거를 외부 샤워기입니다. 아, 외부 샤워기도 있구나. 총수통, 오수통이 없다 보니까 말통 하나 사서 급수해서 출수까지. 이 모델은 저희들이 판매가가 획기적입니다. 이건 또 얼마인데요? 기본 베이스 1720 정도로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죠? JS 캠핑카 차가 항상 많아요, 여기. 오늘 뭐 많이 없는데요? 원래 꽉차 있는데. 네, 잠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JS 캠핑카입니다. 네, JS 캠핑카. 오늘은 제가 지나가다가 무조건 그냥 오겠다고 연락도 갑자기 드리고 왔죠. 네, 연락도 안 주셨는데 하도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벌건 대낮에 오셨습니다. 네, 벌건 대낮에 처음인 것 같아요. 벌건 대낮에 온 게.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네, 좀 몸이 좀안 좋아서. 아, 저런, 괜히 왔다 가야겠다. 아닙니다, 네네. 뭐 기침도 하고 이거 안 좋은데. 코로나 아닙니다. 네. 공장도 지금 공사 중이고 막 해서 아. 정신이 없고요. 잠시만요, 제 마이크를 안 들었네요. 또 찾아주셔서. 네. 네. 작업하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뭐 항상 바쁜 네, 중이니까. 일단은 개발 중인 차들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개발 중인 게 그러면 아, 전방 폴딩이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방 폴딩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건 이따 들어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오 마이 갓. 이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500 모델 겨냥해서 렉스팝 500이라는 모델로만 출시를 했었는데 네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승합 모델 쪽에 이제 개발을 해서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11인승, 12인승, 어반 뭐 이런 거. 네네. 그래서 그 모델까지 이제 겨냥을 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 완료가 된 제품입니다. 베이스 차량은 11인승 모델이고요. 뭐예요? 왜 아이보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컬러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아, 저런. 그럼 내가 만약에 다른 색깔 하고 싶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득이하게 이제 색깔 선택은 힘들고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무는 아니고 이제 ABS 사철물입니다. 오. 그래서 기존의 순정 트림을 탈거하고 네네. 이번에 런칭한 모델 제품을 설치를 해서 네. 완성도를 좀 높였죠. 기존 모델은 동일합니다. 팝업돼 있던 제품, 저희들 제품은 동일하고요. 네, 뚜껑은 그다음에 닫고. 뒤에 이제 슬라이드 고화종 제품까지는 적용한 거는 동일하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운전석 조수석, 회전을 하고 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풋브레이크로 제작을 했죠. 아, 이렇게 사이드 네.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증을 받았고, 기존의 2열 시트는 그대로 인증받았던 제품 사용을 해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평을 승합이다 보니까 레일 위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수평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제 바닥 마감재까지 시공을 하게 된 거고요. 바닥 마감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장판입니다. 장판인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응. 오, 진짜 좋아 보여요. 나무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만져봐도. 나무 비슷한 재질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마감은. 그래서 회전 시트를 적용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업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에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렉스팝 500에 적용되던 모델을 부속도로는 거의 다 적용이 됐고요. 달라진 점은 이제 저희들 전면 커튼. 아, 프라이버시로 암막되는 기능인가 봐요. 네네, 이게 이제 암막하고 UV 코팅까지 돼 있는 제품이고요. 특이하게도 스타렉스 한 차종으로 쓰시는 게 아니고
전차장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저기 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따로 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선바이저에다가 그냥 걸어주는 타입이거든요. 재밌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모닝에서부터 네. 뭐 스타렉스까지 다 쓰실 수 있는 차종이 구애를 받지 않는다. 네네. 또또 버튼 네 개만 그럼 딱딱 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피스로 고정하는 부분이 싫으시면은 네. 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이 사이에 끼워가지고 걸 수 있는 고리. 아, 그거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고정을 안 해주시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냥. 저는 여기 또또 버튼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 시설 적용됐던 제품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무시동 히터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무시동 히터가 이제 한글 지원되는 모델로 해서.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글 지원이 안 됐죠, 이게? 네네. 이게 이제 한글 지원이 안 되고, 네. 온도 센서도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같은 에바스 패커 건데, 네네, 중국산이 맞습니다. 아니고. 네. 저희는 에바스 패커, 뭐, 피아마, 이런 제품들로. 그런 것만 고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에 지금 시스템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품들은 전부 다 에코 파워팩. 제품이 적용이 돼 있는. 아, 전기는 네. 원래 기존에는 GSP 쓰셨던 거예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저희들이 GSP를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부득이하게 이제 이번에 포레스토 현대에서 나온 포터 캠핑카에 적용이 되는 부품이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좀 발맞춰서 선택을. 소위 말하는 현대 성우 정품이라는 포레스트에 네네네. 채택된 게 이제 에코 파워팩이다 보니까. 필터링을 해서 그래도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된 계기고요. 어허.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데 특별한 거 뒤에 보이는데요, 바로? 보이십니까? 기존에 없던 게 생겼는데요, 지금?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게 슬라이드 모기장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게 없었죠, 원래. 네, 없을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 이제 그전에는 성우에서 전량 그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에 적용을 했던 모델이긴 한데 네. 동일한 제품은 아니고요. 현대 성우 거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장착성도 되게 좀 힘들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서도 불편함이 좀 많이 야기됐던 제품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뭐 와. 와, 완전 부드러워. 기존에 이제 성우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죠.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손으로 위에 아래를 동시에 잡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있었거든요. 이건 손가락 하는 움직임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네네. 여성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와. 이 제품이 이제 좀 틀어진다고 해도 네. 바로 수리라든가 응급조치가 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 또 JS 캠핑카가 또 잘 고장 안 나게 만들죠. 또 꼼꼼하게 해놓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테이블 빼시고 시트를 높이면은 레이아웃이 기존의 거에 비하면은 약 한 600mm 정도 더 길게 확장이 된. 앞쪽으로 이제 시트가 돌다 보니까 네 회전이 돼서 그 회전되는 만큼 저희들이 이제 시공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게 딱 나사식으로 되니까 이제 딱 변착이 되게. 이거는 이제 동전이 있으시면은 네. 동전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굳이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신발 해도 걸리지 않게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나가야 되겠군요. 우리 텐트 색상이 이거 한 가지였나요? 주황색하고 회색하고 두 가지 모델입니다. 주황색하고 회색하고 두 가지 모델이죠. 네네. 텐트가 그죠? 전 개인적으로 회색이 좋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회색. 오, 우와, 공간이 이게 뭐야? 와, 와, 이 미쳤다 이거. 암막 때문에 어둡게 나오는데 그 문을 암막을 빼버릴까요? 암막이요? 네. 네. 장점이 이제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세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맞네. 냄새가 배도 세척을 네, 할 수 있다는 장점. 털부착 하실 수 있고 네.
가장 메리트가 이제 그 전차종 공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관이 간단하다는 거. 그쵸. 아, 이렇게 좋은 등이 있었는데 안 켜주셨어요. 오 마이 갓. 네, 좋습니다. 야, 이거 개방감 미쳤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렇죠. 앉았을 때. 그렇죠. 머리가 어느 정도 닿느냐. 네. 제가 키가 176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도 그렇게 닿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다른 업체도 이 모델이 적용이 되실 거예요. 네. 저희들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거라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스피커는 순정 스피커는 살려서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망이 없어서 스피커가 JBL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맞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모비스 정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드렸고요. 이제 저희들 특징이었던 터치 컨트롤러. 네. 전체 끄실 수 있고. 그렇죠. 전체 소등이 저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순간적으로 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밤에 어두울 때는 이게 이제 괜히 눈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드 끈 상태에서 파워만 눌러놓으시면은 컨트롤러 위치를 식별하시기가 좋아요. 예사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파란 불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세하게 들어와 있어서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쓰실 수 있고요. 원래 완전 깜깜해야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조금만 불. 네. 이쪽에는 이제 11인승 승합이나 승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에어컨 그 컨트롤러 모듈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승합차 모델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 맞죠. 그래서 절반은 저희들이 전자레인지를 매립을 했고요. 네. 이쪽은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간이 테이블을 제거를 했어요. 이거 어차피 완성된 건데 다리만 지금 빼놓으신 거잖아요. 다리를 아직 적용을 못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네.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첩을 해서 고정 그 가장 단순한 이미지에 그 제품을 하려고 네네네네. 지금 하고 있고요. 심플하고 튼튼한. 네, 운행하면서 처음에 이거를 눌러서 잠기는 락장치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등에 기대면은 이게 계속 걸리적거리네요. 네. 되게 신경 쓰이겠다. 열리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그러면 딸깍딸깍 거리면서 막 되게 신경 쓰이고 열릴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앉아 있을 때. 네네. 자동 네. 락장치를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다 빼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이제 그 걸림 장치만 네. 받침 장치만 해결하면은 네, 바로 이제 쓰실 수 있는 구조. 독소 테이블 같은 걸로 쓸 수 있고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그냥 뭐 식사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차박할 때 혼자서 뭐 그냥 맥주 같은 거 컵 올려놓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컵홀더도 있네. 컵홀더가 자그마치 네 개씩. 이게 그다음에 뭐 핸드폰 놓으실 수 있는 거, 소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들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을 이 개방감 때문에 창문을 살렸어요. 네네네. 살리고 대신에 포켓으로 쓰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히 창문에 흠집이 안 날 수 있는 뭐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켓으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거 같은 거 넣을 수 있다. 네네네. 수납을 또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11인승 모델에서 네. 트렁크를 닫았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네캐치가 없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네캐치 제작해서 해드렸고. 이거 뭐라 그럴까? 캐치도? 도어 캐치? 네, 네 캐치라고. 아, 네 캐치, 네. 오! 야, 이것도 자체 조절. 디버 기능이 또 적용이 됐습니다. 줄어들고, 네. 밝아지고, 꺼지고, 막. 항상 개발에 힘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 색깔은 좀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요 나무 이렇게 자작나무 합판이랑 너무 어우러진 걸 또 보니까 네 나름 또 네. 저희들이 내장을 베이지 톤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어차피 이 사출물하고 베이지 톤하고 또 이질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실내 톤을 원래 그레이 톤이니까 그레이 톤으로 맞추자 해서 한 거고요.
2021년 유행 컬러가 뭔지 아세요? 옐로우 앤 그레이예요. 희한하게.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양쪽에는 간이 수납함들이 있어서 USB 야. 휴거잭을 양쪽에 두 개를 해드렸고요. 그렇게 두 개나 양쪽으로. 그다음에 밖에서 쓰실 수 있는 12V, 그다음에 220V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비가 들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방수. 아, 네, 방수 커버를 적용을 해서. 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방수를 하셨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제품이 11인승, 12인승 이제 이 승합 모델에서는 네. 무시동 히터를 작동하시게 되면 1층은 이쪽 벤트에서 나와요. 두 군데에서 무시동 히터가 토출이 되고 2층에는 2층대로 별도로 이제 크, 이것도 살려서 또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에어컨은 이쪽 라인에서 그냥 토출이 되고요. 이거 11인승, 12인승 모델 원래 대표님이 5인승만 고집하셨는데 하도 찾으니까 만드신 거죠? 아, 네, 이제 저희 이제 슬로건 자체가 네네네. 저희 회사 슬로건 자체가 가장 한국적인 캠핑카를 만든다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캠핑카 목적에 비중을 두지 않은 저희들은 항상 데일리카 모델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불필요한 뭐 냉장고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내에다 저희가 비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 평일에는 말 그대로 데일리카로 일반 자가용 개념으로 쓰실 수 있는 차가 되고 차박이라든가 어떤 아웃도어 목적으로 가셨을 때는 뭐 음식 잠깐 해먹고 하는 부분들은 뭐 외부 뭐 어닝을 핀다든가 뒤에 후방 텐트를 핀다거나 하면서 그 공간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는 놓는 거를 제가 철저히 배제를 해서 그렇죠. 오벤을 주력으로 네. 했었는데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이 마음에 드는데 11인승에 적용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1인승에서 순정 트림을 탈거하고 최대한 아웃도어 목적의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던 거고. 아, 뭔지 알겠어요. 보통 네. 이제 11인승이나 12인승 어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레이아웃이 막 싱크대 들어가 있고 되게 막 그런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고정 북박이로 놔두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11인승, 12인승으로 이 스타일로 만들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냉장고를 여름철에 필요하실 때만 어떻게든 적재를 해갖고 가서 목적지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냥 가지고 오셔서 내려놓으시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내 없다 보니까 외부 샤워기가 있는데 간이 조리대를 개발을 해서 탈부착 용도로 쓰실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간이 조리대 또 봐야죠. 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아웃 렉스팝 500이라는 모델에 적용이 됐던 모델 그대로 했기 때문에 큰 네. 불편함 없었고요. 이제 안에서 제가 잠깐 설명은 드리겠지만 네네.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서 또 이 벽 사출물을 이번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업하는 그 공생의 길을 걷게 돼가지고 오벤에도 이제 좀 깔끔한 트림을 적용하려고. 아, 오벤 실내도 그냥 사출물로만 할 수 있다. 네네. 그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나무로 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넓은 부분 또 창문을 개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개방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적용을 하게 됐는데 마치 이제 저희들 기본 그 캠핑 슬라이드 캠핑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질감 없이 그대로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같이 적용을 하게 됐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지금 실내가 폭이 얼마나 돼요? 이게 이제 1230입니다. 1230. 네. 길이는 3000 정도 나오고요. 3000. 여기가 지금 여기는 더 넓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네, 이쪽은 이제 약 한 1600 1600 정도 나오겠네요, 진짜. 네, 1600 정도 나오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뭐 네 분 정도 주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잔 네 분만 잔. 지금 매트리스 아 재밌다. 아, 이 대박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이제 천장 배드판 부분도 네. 트리밍을 안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 이제 트리밍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지금 이거에는 기존의 그 제품에다가 트리밍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열었을 때는 루프 천정하고 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완성도가 그쪽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야, 이게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보셨을 때 네. 지적을 안 하시는군요. 네.
못 봤습니다. 저희들 거 밑으로 내렸을 때 네. 다른 업체들 거 보셨나요 혹시? 쇼바가 없어요. 어? 여기 저기 있네요. 네, 안쪽에 뒀습니다. 가장 보통 보편적으로 바닥에다 뒀죠. 아. 네, 이제 저희 손님들이 몰랐어요. 저희 손님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항상 네.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쇼바를 좀 옮겨주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정을 좀 해달라 해서 야. 수정을 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런 캠핑카가 없다 보니까 차를 불편함을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제작하셔야죠. 네. 어떻게 뭐 JS에서 좀 후원을 좀 해드려야죠. 와우. 아 진짜요?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내 레이아웃은 이 정도 됐고요. 제가 네. 설명을 이 정도 드리고 이제 뒷부분 슬라이드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대표님이 이태 같지 않게 약간 액티비티 하지 않아. 막 신나서 뭔가 막 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은 저희들이 판매가가 획기적입니다. 이건 또 얼마인데요? 기본 베이스 1720 정도로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산 배터리인가요? 인산철 100A 인산철 100A에 네, 들어가고요. 그러면 인버터는? 2kg 인버터 2kg 인버터에 들어가고요. 모기장은요? 모기장은 옵션입니다. 아 모기장은 옵션. 네. 모기장 얼마예요? 모기장은 지금 58만원. 58만원. 그러면 이 차 1700 얼마라고요? 1720이요. 1720이면 그러니까 1720에 이제 저희들 팝업. 네. 그 다음에. 뚜껑 열리고. 네. 팝업 적용되고. 기본이 이제 그 LED 전등들은 돼요. 근데 이 전등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 이건 또 옵션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저희도. 아. 제품이. 근데 이걸 박아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과하게 투자를 하기는 했죠. 뭐죠? 근데 요즘에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가. 이거 머리에 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님 그 항상 매립하는 그거 동그란 거가 난 더 나은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어 네네네. 그거. 난 저거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원래 순정 실내등이 가운데 이제 팝업 때문에 타공을 하다 보니까 실내등이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좌우측에 별도로 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디머 기능 내장돼 있고요. 온오프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고 지금 사출로 들어가고 1720에 그러면 100A 인산철 들어가고 네. 주행 충전기는 주행 충전기 들어갑니다. 주행 충전기 들어가고 한전 충전기 들어가. 한전 충전기 들어가고 네. 다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에코파워팩하고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처음부터 막 배터리 막 인산철 400, 600 막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캠핑카 개발을 하고 했을 때 네. 저희들이 기본 세팅은 240, 250을 세팅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이 차에도 지금 인산철 250A가 기본 세팅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고객분들 상대로 이렇게 하는 차량들은 기본이 이제 저희들 판매가가 100A가 세팅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100A 단위로 아니면 150A 단위로 승합을 시키실 수는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배터리 200A 하고 싶다. 네. 그럼 기본으로 적용된 거에다가 배터리 200에다가 모기장 넣고 그렇게만 하면은 저는 쓸만할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158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거죠. 158만 원. 네. 그러면 2000이 안 넘네요. 네. 2000이 안 넘죠. 1878만 원. 네. 우와! 계산이 됐어. 1878만원도 대박 산 건데 네. 기본을 더 낮춰서 네. 납산이 아니고 인산철 배터리 100A를 저희는 넣고? 원래 납산을 안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딥사이클 뭐 AGM 전혀 기존의 납산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 너무 안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저희들이 하도 좀... 바쁘시다는 얘기는 듣고 전화 드릴 때마다 바빠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억지로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네. 아 파워 텐트는 두 가지 색깔이 되니까 네, 팝업 텐트는 두 가지 컬러가 되는데 저희들이 랜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주황색으로 해주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드리려고는 하지만 네. 그때그때 재고 문제 때문에 주황색이 안 되면 회색으로 가고요. 아, 네. 회색을 해달라고 하는데 회색이 안 되면 주황색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끔찍한데요? 이 제품은 저희들 그 레바가 있어요. 네네. 레바가 있는데 아직 레바를 설치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건 기억나요. 네.
일자로 편하게. 이거는 기존의 것처럼 레버는 장착해서 나갈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지금 제가 급하게, 아니 억지로 온 거라. 네, 기존에 저희도 이제 슬라이드 박스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네. 오,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빠지네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15T를 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출렁거리고 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18T. 야, 역시. 네, 자작 18T로 이제 해서. 야, 이 JS는 이제 난 이게 너무 좋아. 발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간이 조리대. 네.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한번 꽂아 주십시오. 네. 간이 조리대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싱크대 같은 게 나오네요.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간이 재료대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제작을 한 거고요. 네. 꽂으시고 인터넷에 많이 파는 거예요. 네네네. 차이나는 제품. 차이. 네. 이거 사야 되는 건가요?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싸게 단가를 뽑아가지고 그걸. 그러게요. 그래서 굿잡 채널에서 네. 적용하시고, 굿잡 채널 보시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10대 한정 제가 간이조리대 부산. 아, 요거를. 이거 원래 판매하면 1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 네. 순수하게 그냥 기본 단가가 그 정도 나와요. 이건 그냥 만드는 값에 그냥 주시는 거라고 거의. 네, 원래 이제 저희들이 실비로 고객분들한테 계약하신 고객분들한테 실비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쵸. 그냥 뭐 싱크대, 아니 뭐야 그 개수대 해도 되고, 그냥 수도 있는데 가서 담아 갖고 와서 설거지통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쵸. 이거는 뭐 물통에다 넣고 쓰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외부 샤워기입니다. 아, 외부? 아. 아, 외부 샤워기도 있구나. 네. 외부 샤워기 있고, 저희들이 물통이 없어요. 네. 청수통, 오수통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말통 하나 사서 꽂아 놓으시고, 스위치 키시면. 아,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스위치 키시면은 이제 급수해서 출수까지 이렇게. 이야. 이 사실 차에 물 넣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동절기 때 물 관리를 못 하시면 파손이 돼요. 동파. 네. 그래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차에는 지금 어닝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F40M 모델 피아마 거. 어닝도 옵션인가요? 아, 네, 어닝 옵션입니다. 저희들이 아. 1720 가격을 이제 다운 시키다 보니까. 그럼 이것저것 하면 한 1900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900 몇십. 결국에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2200 판매가가 돼요. 2200이 판매가. 네네. 근데 저희들이 손님들한테 2200 기본 판매가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이질감하고 받아들이셨을 때 저희들이 1720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아니 그렇게만 또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굳이 저는 뭐 200A 필요 없고 무시동이터 필요 없고요. 제가 어닝 안 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고객분이 다른 작업하러 오셨다가 어닝을 띄워놓고 가셨거든요. 아. 일단은 없는 쪽으로 한번 써보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시동이터에 1720에 무시동이터 포함된 거죠? 아니요. 아, 안 돼요?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전기 시설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오 마이 갓. 결국에는 2200 정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복 투자 개념을 배제를 해서 2200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도 모델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호불호예요. 또 어떤 분들은 200A가 너무 작아서 네. 뭐 600으로 승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아, 난 600은 뭐에 쓰려고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보시면 철저하게 그 태양열도 이렇게 옵션으로 잘 안 해드려요. 고객분들한테. 차라리 태양열을 하시려면 그 금액에 인산철을 승합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은 손님들한테 제시를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좀 셀 수 있어요. 근데 당장에 투자를 했던 부분하고 2, 3년 뒤에 다시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1700 50, 20이요? 1720이요. 1720에 하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정 잡으면 그냥 배터리 추가 같은 거는 쉽게 되잖아요. 네, 저희들은 배터리가 기존의 다른 업체들처럼 차량의 바닥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박스를 넣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들은 리프트만 있으면은 그냥 떠서 네. 볼트 3개 풀고 배터리 뭐 집어넣으시고
다시 조이시면 끝나요. 그건 여기 안 오고도 택배로 보내주면은 네, 가능하십니다. 카센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네. 아. 네, 그래서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배터리 케이스 자체가 800A 기준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네.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저희들도 아직 런칭은 안 했지만 무시동 에어컨이 런칭이 돼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 소모는 크겠죠. 네. 그러면 뭐 800A까지 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또 지금 현재는 무시동 히터가 실내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그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해서 무시동 히터를 외부로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공간적인 미약을 꾀하기 위해서 개발 기간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되게... 때문에 그런 부분만 감수하시면은 네,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